325페이지 이제 우리가 급수 1반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수돗물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치수를 할 수가 있어요. 치수를 하면 이렇게 이제 도수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정수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수를 하고 송수를 하게 됩니다. 송수를 하게 되면 이제 배수를 하고 배수해서 우리가 이제 세대로 급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을 공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물의 경도가 좀 나와 있는데 물에도 이제 이렇게 경도가 있어요. 물의 경도가 있고 또 여기에서도 보시면 물은 우리가 이제 극연수가 있고 연수가 있고 경수가 있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수는 우리가 이제 단물이라고 하고 경수는 우리가 센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극연수가 있고 연수가 있고 우리가 경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연수는 우리가 이제 탄산칼슘을 나타낼 때 ppm으로 나타내요. ppm으로 나타내는 것은 100만 분의 1이야. 그러면 100만 분의 1에서 여기는 0ppm 이렇게 탄산칼슘이 0ppm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을 극연수라고 이렇게 하고 연수는 이 탄산칼슘이 약 이제 90ppm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연수라고 해요. 그럼 연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고 있느냐? 그러면 세탁을 하면 세탁으로 물이 세탁이 잘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보일러 용수로 적당해요. 우리가 그러면 보일러 용수로 적당하다는 것은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일러를 사용하잖아. 그런데 보일러 용수로 적당하게 쓸수 있는 것이 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경수는 탄산칼슘이 110ppm 이상이 되면 우리가 경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경수는 세탁을 하는데 불리하다. 이게 센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세탁을 하면 비누물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세탁이 잘안 돼. 그리고 보일러 용수로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보일러 용수로도 적당하지가 않아. 왜? 그랬더니 이 경수가 있으면 보일러 내부에 이렇게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 내부에 이렇게 불을 가하는데 여기에 스케일이 껴.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이 스케일이 열 전달을 막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빨리 따뜻해져야 이렇게 보일러 용수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안 따뜻해져. 그러니까 계속 가열을 해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장시간 가열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노후화되는데 이게 많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파손이 되고 보일러가 수명이 짧아진다.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일러 사용이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출제 영역에서 지금 이제 좀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수도 이제 급수 방식이 있어요. 급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수 방식을 본다면 급수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도 직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이 있다. 이 수도 직결 방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수도 본관이 이렇게 있어요. 수도 본관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수도 본관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와서 여기가 이제 저수조로 이렇게 있는데 이 저수조를 넣어가지고 펌프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수도 직결 방식은 뭐냐면 그대로 이 수도 본관에서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층에는 가능하지 않고 대개 3층 이하에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도가 적어요.
그리고 오염도가 적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단수시에는 공급이 불가능해요. 단수시에는 공급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전원이 단전시, 단전시에는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오염도가 적죠?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 직결 방식은 우리가 쓰기가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옥상 탱크식, 옥상 수조 방식이 있어요. 이 옥상 수조 방식은 이 수도 본관이 있으면 수도 본관에서 이렇게 끌어서 이게 이제 저수조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렇게 저수조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럼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우리가 이제 이 펌프를 통해서 세대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대가 이렇게 있으면 세대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방식, 이런 것이 이제 그 옥상 수조인데, 대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끌어올려서 여기 옥상 탱크가 있어요. 탱크에 물을 올렸다가 이 옥상 탱크에서 이렇게 세대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수도 본관에서 먼저 본관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고, 이 저수조에 이렇게 물을 채운 뒤에 저수조에 펌프를 통해서 옥상 탱크에 채우고, 이제 옥상 탱크에 채워진 물을 세대에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급수 압력이 일정해요. 그래서 보시면 옥상 탱크 방식은 처음에 보시면 이게 급수 압력이 일정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대신에 여기에서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저수조에서 한번 고여 있고 또 옥상 탱크에서 한번 고여 있어요. 그래서 오염도가 좀 높다. 오염도가 높다. 그리고 뭐 비용은 중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단수시에는 어떠냐? 그러면 단수시에는 저수조에 우리가 받아놓은 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옥상 탱크에 또 채워져 있는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단수시에 어느 정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단전시에는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이 가능하죠. 이것도 옥상 탱크에 있는 거 내려서 공급을 하면 되니까 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옥상 수조 방식은 제일 큰 단점이 이 오염도가 좀 높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급수 압력이 일정하다. 그리고 단수시나 단전시 공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압력 탱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식 그 식이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고압에 또 이렇게 공급이 필요로 하는데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공급이 가능하고, 또는 이 압력 탱크를 우리가 압력 탱크에 이렇게 수도 본관에서 압력 탱크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이게 이제 이 압력에 의해서 이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세대에 공급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물의 그 압력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압력 변화가 있다. 하나가 있고, 이 압력 탱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4번을 보시면, 우리가 단수시에는 그러면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압력 탱크에 있는 거 단수시에 우리가 좀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전시에는 어떠냐? 단전시에는 우리가 이 압력이 있는 거 아주 조금 단전시에도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가 이제 압력 탱크 방식의 방식을 살펴봤다면,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스터 방식이 있어요. 압력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스터 방식에서는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펌프로 이렇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도 본관에서 저수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요. 이 저수조에 받아진 거를 이 펌프를 통해서 각 세대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상층 부용이 있고 또 이 세대의 하층 부용 이렇게 펌프가 있어서 상층부는 이렇게 이제 상층 부용 이 펌프가 이렇게 이제 보통 뭐 몇 개씩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여섯 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여섯 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저층부가 있고 고층부가 있어요. 고층부 거는 이렇게 좀 크고 저층부 거는 좀 적어요. 요게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저층부에서 저층부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 상층부형은 상층부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부스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절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은 좀 많이 드는 편이고 그런 게 있지만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거의 이렇게 고장이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 방식은 정속 방식이 있고 또 변속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징을 본다면 정속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변속 방식이 있다. 이 정속 방식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를 보내는데 이 펌프가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펌프가 세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펌프 하나가 10세대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10세대. 그러면 11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면 계속 RPM은 2500RPM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라운드 퍼 미닛이잖아요. 그래서 1분 동안에 이 펌프가 돌아가는 횟수예요. 그러면 2500회를 하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급을 그렇게 했는데 이 펌프가 10대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쪽으로 딱 옮겨요. 그래서 이 펌프 돌고 이 펌프도 돌면서 또 공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세대부터 12세대 뭐 이렇게 공급을. 그래서 또 20세대가 지나가면 또 이 펌프가 작동을 해서 또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게 정속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방식이고 변속 방식은 이런 거예요. 변속도 펌프가 뭐 이렇게 몇 개가 있겠지만 하나의 펌프에서 이렇게 일단 펌프에서 어떻게 되냐면 2500RPM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다가 10세대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요. 이것도. 그런데 11세대가 왔네? 그러면 얘가 RPM을 높여요. 그래서 3000RPM 그래가지고 3000RPM으로 해서 11세대까지 지가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15세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15세대까지 4000RPM 해가지고 공급을 해요. 더 하려고 하니까 힘에 붙여. 그러면 다른 펌프로 넘겨서 또 10세대까지 이렇게 하다가 또 11세대가 되면 RPM을 높여서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변속 방식의 공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스터 방식에서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보시면 정속 대수 방식이 있고 327페이지 보면 변속 방식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옥상 탱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옥상 탱크 방식에 비해서 수질 오염이 가능성이 적은 편이고 세상층의 수압도 크게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상층 부용이 있고 하층 부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단점으로서는 자동 제어스 시스템이고 고장 시 수리가 좀 어렵고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 그림을 좀 넣어놨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게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급수 방식이 거기 비교를 해놨어요.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수도 직결식이고 압력 변동이 가장 큰 것은 압력 탱크식이고 항상 일정한 것은 고가 탱크 방식이에요. 거기 위에 압력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은 알고 있잖아요. 9.8 세급 이렇게
세크가 되죠. 그러니까 9.8로 이렇게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이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시 급수인데 수도 직결식은 공급이 가능하고 고가 탱크식은 고가 탱크에 남아있는 물을 이용이 가능하고 단수시 급수는 고가 탱크하고 저수지에 있는 것을 이렇게 국가 수조식은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압력 탱크식은 압력 탱크식과 부수도 방식은 저수지에 남아있는 물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비는 수도 직결식이 가장 저가이고 부수도 방식이 고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최고층 건물의 그 급수 방식으로서는 조닝 방식을 해서 조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급수 변동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한다. 그리고 가마밸브가 있죠. 그러니까 급수 배관에는 우리가 이제 가마밸브가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감압을 해서 우리가 그 수압이 세게 들어오는 것을 좀 막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감압을 해서 그 수압을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실 것은 거기에서 좀 넘어가면 급수 배관 방식이 있어요. 상향식 급수 배관법이 있고 하향식 급수 배관법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급수의 부하 단위도 다 시설에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설 개론에서 이 설비 파트는 이거는 시설에서 1차에서도 쓰지만 2차에서도 쓰니까 2차는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설 개론에서도 이건 1차하고 2차 꼭 먹고 알먹고다. 그래서 시설 개론에서 설비 파트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 개론에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33페이지에 오시면 크로스 커넥션이 있어요. 크로스 커넥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게 저수조가 있다. 그러면 저수조에 이 먹는 물을 이렇게 저수조에 보관을 하는 건데 여기에 다른 거 다른 배관하고 같이 이렇게 물리면 안 된다. 급수 배관에 가는 도중에 다른 배관으로 이렇게 물려서 급수 배관에 오염을 시키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크로스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은 요거는 우리가 주관식으로 크로스 커넥션을 우리가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쓸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는 잘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격작용이 있습니다. 수격작용도 우리가 이제 워터 햄머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때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배관의 유속이 빠르다. 그러면 크로스 커넥션이 이렇게 이 수격 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배관이 이렇게 또 굴곡이 많다. 그러면 수격 작용이 일어나기가 쉽다. 팅 하고 여기를 부딪힐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여기가 밸브가 있는데 밸브를 뭐 갑자기 이렇게 딱 젖혔다가 확 연다든지 밸브를 급격하게 열고 닫거나 하면 수격 작용이 일어나기가 쉽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 원인은 이런 거고 보시면 유속이 빠를 때 관경이 작을 때 밸브 수전을 급히 개폐할 경우 굴곡 개수가 많을 때 이런 수격 작용도 지금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한 세 번 정도는 출제가 됐으니까 뭐 출제가 한 번 됐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출제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시설이랑 합하면 더 됐어요 출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쉬운 거지만 우리가 등한시하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 방지 대책은 발생 원인을 뒤집으면 방지 대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신다. 슬리브 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배관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슬래브를 관통을 할 때 먼저 여기다 슬래브 배관을 이렇게 묻어놨다가 여기에 이제 배관이 있으면 이거를 교체식이나 이걸 이제 보수할 때에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슬리브 배관을 이렇게 묻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덕관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방로 또는 방동 피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파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복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다. 방식 피복이 있죠. 그래서 강관
도료를 통해서 방시피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급수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질 오염 방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방지 대책으로서 음용수와 예의 배관을 크로스 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급수 배관의 세정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오가법, 초음파법, 샌드법, 스크레이법, 그 다음에 폴픽법, 고압수 분사법이 있는데, 화학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화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을 구분을 해라. 그러면 화학적인 방법은 일순간에, 우리가 화학적인 방법을 쓰면 일순간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일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화학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일가법하고 순환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순간에 처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일순간에 배관 청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화학적인 방법이고 그 나머지는 물리적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오가법이라든지 폴픽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된다. 우리가 펌프로 보면 이제 그 왕복동 펌프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원심 펌프, 회전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왕복 펌프는 우리가 왕복 펌프가 있고 회전식 펌프가 이렇게 있죠. 이 왕복 펌프는 이제 그 워싱턴 펌프라든지 피스톤 펌프, 이거는 플랜저 펌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전 펌프로서는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펌프에서 기어 펌프라든지 뭐 이제 아니 그 특수 펌프로 그런 것은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터빈 펌프라든지 볼루트 펌프라든지 보얼 펌프가 있어요. 이런 펌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시설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는 이런 종류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왕복 펌프는 우리가 이제 고압을 쓸 수가 있으니까 고압 쪽에서 이렇게 더 쓸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우리는 특수 펌프는 좀 보셔야 돼요. 기어 펌프는 기름을 나르는 거고, 기어 펌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논클로그 펌프가 있죠? 그러면 이건 논클로그 펌프는 우리가 이제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지하 같은 데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더러운 물들이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뭐 헝겊조각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청소하는 청소원들이 막 그 거기다 봉골레 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천조각 같은 게 떨어져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끌어서 이렇게 그 버리는 그런 펌프가 있는데, 그런 논클로그 펌프라고 해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요. 제트 펌프는 소방용으로 이렇게 써서 분사를 강력하게 하는 그런 펌프고요. 그 에어리프트는 이제 압축 공기를 이렇게 압입해서 그 기포를 이용해서 기포 펌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에 소요 동력, 축 동력이 있고 축마력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문제풀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이제 그 문제풀이로 문제 응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펌프에 양정이 있습니다. 양정은 우리가 이제 흡입 양정이 있고 토출 양정이 있는데, 우리가 전양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양정 플러스 마찰 수도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그 그림이 좀 들어 있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 저수조가 있고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전양정을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양정에서는 그 윗부분이 실향정이거든요. 실향정 플러스 그 아래가 우리가 마찰 수도 손실이 있어요. 그런 걸 전부 다 합한 거를 우리가 전양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 펌프에서 이상현상은 잘 보셔야 돼.
공동화 현상이 있죠. 공동화 현상. 공동화 현상은 흡연량쟁이 너무나 높거나 그래서 물의 온도가 너무나 높으면 이렇게 빨아들이지를 못해서 이게 나가지를 못하고 헛바퀴가 도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서는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거나 흡입 양정을 이렇게 작게 하면 그런 현상이 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서징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서징 현상은 몇동 현상인데 이 우리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그래서 서징 현상을 너희가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서진 이 현상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맥동 현상이죠. 맥동 현상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때 이제 썼을 때 서징 이렇게 써도 맞는 걸로 해줬고 그냥 어짜를 빼고 서징 그래도 맞는 걸로 해줬고 그렇게 해주긴 했어요. 이제 서징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펌프가 한숨을 이렇게 후 쉬는 것 같아요. 한숨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 펌프가 물이 이렇게 붕 나왔다가 또 쉬었다 붕 나왔다가 쉬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펌프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우리가 흡입량쟁이 적어갖고 물이 적어 그러니까 이게 끌어들이는 게 이렇게 막 끌어들였더니 물이 줄었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물이 또 차네. 그럼 또 끌어들이고 이렇게 또 물을 팍 끌어들이니까 물이 그 끌어들이는데 물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물이 안 나왔다가 폭 하고 또 물이 또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서징 현상, 맥동 현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흡입량정에 물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펌프의 양수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아래를 그 임펠러의 회전수를 좀 변화시켜서 좀 이렇게 천천히 한다든지 해서 그런 현상을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베이퍼락 현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비등 현상이라고 그래서 물의 온도가 이제 높거나 그러면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끓는 물은 우리가 이렇게 양수로 해도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끓는 물은 그 물의 온도가 높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물의 이제 온도를 좀 낮춘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 거기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다잖아요. 그 배관을 단열 처리를 좀 해서 열 전도율을 좀 낮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퍼락 현상은 비등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펌프 장치에 우리가 설치상 주의사항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는 되도록 흡입 양정을 낮춰 설치한다. 그러니까 펌프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펌프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펌프가 있는데 이거를 흡입 양정이라고 하죠. 흡입 양정인데 양정이고 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흡입 양정을 작게 하고 이 토출 양정이에요. 여기는 토출 양정이잖아요. 대개 펌프는 이 토출 양정은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거의 뭐 이게 예를 들어서 300m, 뭐 500m까지도 이 토출 양정에 의해서 그 바다에 물을 대면 이런 호수로 쭉 500m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흡입 양정은 조금 길으면 이 펌프가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흡입 양정을 작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설치 시 주의사항이고요. 흡입구 밸브는 수면에서 광경의 2배 이상 물속에 잠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잠기는 것은 이 펌프의 광경의 2배 이상이 잠기게 해서 물이 아까 이렇게 한숨을 쉬는 그런 서진 현상이나 맥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펌프의 전동기 일직진 선상에 설치한다. 그러면 이제 펌프하고 이렇게 전동기가 이렇게 있어요. 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전동기가 높거나 낮게 설치하지 말고 높이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되게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양정이 높을 때에는 펌프의 토출구와 게이트 밸브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양정이 높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또 내려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 양정이 높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체크 밸브로 하면 물이 여기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보면 뭐 이제 다른 애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 5를 보시면 펌프의 회전 방향은 전동기 쪽에서 보아서 우측 회전을 하도록 한다. 펌프의 진동기와 기초 배관에 직접 전달이 되지 않도록 방진 설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진 고무를 대거나 이렇게 해서 펌프를 설치하고 거기에 하면 이제 그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이 펌프의 이상현상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그게 두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출제가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우리 과거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이상현상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펌프에 이제 그 원심력 펌프라든지 특수 펌프라든지 뭐 이런 왕복동 펌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시설 개론에서도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물을 급수해서 급수 과정을 다 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물을 우리가 급수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세대로 보내는 거 보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통기는 어떻게 하고 배수를 할 때 우리가 물을 썼으니까 그 배수를 할 때 통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예, 이어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이제 수고를 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